가게 사는 증식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식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오늘 다행인 날이었습니다. 많이 올랐죠? 각도기 네. 박상준입니다. 저는 약간 옆으로 샜어요. 오늘은 뭐 사실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빵 해야 되는데 약간 샜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었는데 네. 반도체 2차전지 없으면 조금 심심한 날. 하이닉스 아주 좋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철강주들이 많이 올라서 저는 뭐 괜찮은 날이었을 수 있었어요. 사실 그럼, 조선주도 좀 올랐고요. 철강주도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전기전자에 가지고 있었던 놈 하나가 저한테 배신의 카드를 저한테 던지고 가셨어요. 이놈을 아주 그냥 반도체 네.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더니 네. 오늘 반도체 폭등할 때는 조금 네. 소극적이네요. 네.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45% 상승하면서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주일에 강세 딱 한 번 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우리 거 보고 올랐고 내일 하루 한국 시장이 더 받아주면 조금 뭐라 그럴까 나쁜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나쁜 건 많이 나왔는데 받아내면 조금 이거 특색이 있네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미국 시장도 어제 아침엔 좋았다가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하락해서 마감을 하더라고요.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W자. 예, 오늘 네. 일어나니까 마이너스에서 조금 실망했는데 그래도 한국 시장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는 조금 빠지고 있네요. 이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2.851%, 2년물은 2.457% 정도이고요. 장단기금리차는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10년물도 3.34%, 한국 3년물은 2.97%, 어제보다 한 7bp 정도 각각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니까 금리가 상승할 때 성장주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어제까지도 엔터주 무섭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성장주 위주로 특히 2차전지가 오늘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 상승률 1위는 철강 섹터가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 BNG 스틸, KG 스틸이 7%씩 상승을 했고요. 네. KG 스틸은 아무래도 그 쌍용차 인수권 때문에 오늘 조금 폭등을 했습니다. 현대제철, 세아제강, 대한제강, 동국제강도 다 각각 4%대, 3%씩 상승을 했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2% 상승했고요. 통신주가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KT가 4.5% 상승을 했고요. LG 플러스 2.8%, SKT 1% 오늘 방어주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통신주 리포트가 하나금투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센 제목을 붙이셨더라고요. 네. KT 여기서 매도하면 후회한다. 한 단계 더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운수장비 섹터가 1.4% 상승을 했는데요. 현대중공업 7.7%나 상승을 엄청나 했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예, 조선주 이렇게 오랜만에 많이 올라가는데요. 나비처럼 날아갑니다. 네, 그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하루 쉬고 다시 또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3%대 상승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2%대씩 네.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섬유의복이랑 한국전력 그 속해 있는 요 한국전력이 좀 하락을 했는데 사실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요. 오늘은 네. 조금 상승하지 못한 섹터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여전히 외국인은 삼성전자는 12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하이닉스를 조금 매수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하이닉스를 사고 있어요. 네. 예. 하이닉스를 사는 건 뭐 디램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아직 하루짜리 매수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다만 오늘 기관 투자자는 좀 반도체 위주로 많이 담았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오늘 코스피에서 3600억, 코스닥에서 1600억 정도 담았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각각 1000억, 500억 이렇게 매수를 좀 의미 있게 했습니다. 네. 철강 섹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의 4월 초순 조강 생산 데이터가 전년 대비 8%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이 감소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좋지. 그렇죠. 공급 과잉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되는 이슈죠. 아직 네. 4월이 다 되진 않았고 아직 초순이지만 어쨌든 그동안 좀 우려했던 게 조금 해소 모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봉쇄되고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의 철강 수요가 감소해서 다시 공급 과잉, 저가 수출, 이 악몽이 재현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최근에 좀 생겨나고 있었는데요. 이번 데이터로 조금 완화가 되면서 오늘 철강주들의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주요 지역 철강 유통 재고도 2020년과 2021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 과잉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진단이 있고요. 재고가 줄면 재고가 넘쳐서 밖으로 쏟아낼 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수출할 건 없다. 네. 네.
게다가 이거는 이제 2020년도 이후에 중국의 탈탄소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신규 설비 억제 효과가 이제 좀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상승에도 철강 가격 인상이 어려웠던 2010년대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엔 글로벌 철강 가격 인상이 수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 주요 철강 업체들의 ROE가 올해 10% 정도를 기록할 전망인데 그에 비해서 PBR은 0.3에서 0.5배 수준이라서 분기 실적이 확인되면 저평가 해소를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호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여기서 저평가 해소라는 건 주가가 오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저평가니까. 예. 사실은 계속 하는 얘기인데 작년 실적 근처만 가도 너무 싸지. 게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이익 대비 3배 주가가. 세아제강 같은 게 지금 바닥에서 50% 올랐습니다. 세아제강은 특히 이제 LNG 네. 강관 수요의 이 기대가 좀 되면서 주가 모멘텀도 좀 많이 받았고요. 누가 올 초 시작할 때 세아제강이 50% 오를 거라고 생각했겠어? 그렇죠. 네. 네. 주식이 이런 거죠. 그렇죠.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네. 그리고 2위 엽성상승을 기록했던 통신주 하나금투 리포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신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 리스크 해소로 통신사의 멀티플 정상화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KT 지배구조 개편으로 재평가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은 KT가 사업지주회사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KT 본사는 자회사의 망이랑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랑 부동산 보유업체로 평가받으면 멀티플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면요. SKT의 외국인 한도가 소진되면 KT로 외국인 매수세가 쏠림이 좀 심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초부터 3월까지 지금 통신주들이 한 2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아니, KT가요.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6월까지 높은 비중을 유지할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사실 시점도 정확히 제시를 하고 강한 호조로 추천을 하는 리포트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좀 굉장히 강하게 자신 있는 거죠. 예, 굉장한 자신감을 좀 내비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불안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좀 영향을 좀 받았는지 KT가 네. 4.5%나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KT 싸다는 거는 뭐 두 말하면 잔소리지. 얘네가 서울 시내에 가지고 있던 옛날 그 전화국 있잖아요. 네. 그 요지에 있습니다. 곳곳에 동네마다. 그거 팔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무시할 거. 그걸 팔았던 게 이마트 본사였고 그 이마트 본사를 크래프톤한테 조단위로 팔은 거잖아. 그렇죠. 그거 얼마에 팔한 줄 알아요? KT가? 그 옛날에? 옛날에요? 예. 천억 한참 미달된 금액에 팔았어. 그렇군요. 그런 땅이 많다니까. 그런 땅이. 곳곳에. 사실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장사들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었냐면 한때 KT 좋게 봤던 사람들이 뭐냐면 야 KT 그 건물에다 빌딩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 지어가지고 임대사업하면은 임대사업자로 거듭나겠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요 오늘 그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그 맥락이 네트워크랑 부동산 보유업체로 평가받으면 멀티플이 확장될 것이다가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는. 네. 예,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밸류에이션 콜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IT 수요 부진 우려가 있었는데요. 2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건 사실이지만 공급 측면과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자라는 의견인데요. 메모리 공급 증가는 첫 번째로 공정 기술 난이도 상승 그리고 두 번째 원부자재 수급 이슈로 인해서 설비 투자 지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공급 증가가 느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전 세계 디램 비트그로스가 17%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비트그로스라는 건 총 반도체 수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비트로 따진 겁니다. 1비트가 제일 기본 단위잖아요. 네. 그래서 총 비트가 얼만큼 늘어났느냐로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크냐를 따지는 게 비트그로스입니다. 그렇죠. 개수로 따질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과거 5년 평균이 22%였는데요. 올해는 17%로 공급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을 것이다. 평균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도 22년 기준으로 PBR이 1.37배, 1.04배입니다. 각각.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10년 동안의 중하단에 위치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2020년, 2021년은 제외를 했습니다.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기여서 그때는 제외했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 업황이 사이클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적이다. 특히 현재 주가는 매크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악재보다는 호재에 예민한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캐펙스 전망치가 상향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도 오늘은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맞아요. 특히나 소재주도 괜찮았지만 장비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장비주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2% 넘게 오르던데요. 0.9%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전 생각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계속. 네. 그리고 장비주 중에서는 원익 네. IPS가 10.8% 상승했고요.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GST, STI 같은 회사들도 5%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장비 회사들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장비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 검사 장비만 해도 더 많이 필요하고 과거보다 네. 그런 상황이 구조적으로 깔려 있게 있는데 대신에 이제 완성품 소재 업체들은 좀 약오를 거예요. 18년 대비 마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18년은 갔다 그냥 막 미친 듯이 그 서버 애들이 가지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팔았는데 그러니까 마진이 다 50% 이상 나고 그 이쪽은 반도체 쪽은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만큼 마진이 안 날 겁니다. 생산 단가와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이 늘어서 그래서 본전 생각이 좀 날 거예요. 어떻게 반영할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을 올릴지 수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릴지 아니면 밑에 애들을 후드러 깔지. 근데 앞단이 되지 않겠어요? 가격을 어떻게 올리든가 어떤 식으로. 네. 그게 잘 전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품을 많이 못 만드니까 전가될 가능성은 있죠. 수요만 한번 폭발하면 바로 전가될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금리 하락 영향에 성장주, 특히 2차전지, 바이오, 엔터주들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엔터주는 그래도 어제 많이 하락한 것 대비해서는 상승이 조금 더뎠는데요. JYP 엔터와 SM이 3%, 2%씩 상승을 했고요. YG 엔터와 하이브는 0.1%대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는데요. 어제 현대차증권이 엔터주 성장률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죠.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JP모건은 하이브 목표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엔터주가 어제 좀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 상승도 조금 더뎠고요. 2차전지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소재 등 이런 주요 양극재 업체들이 2분기부터는 셀업체 이 LG엔솔이나 삼성SDI에 공급하는 양극재 가격을 25%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었고요. SK증권에서 오늘 에코프로비엠 목표가를 53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4월에 반영되는 양극재 가격은 전년도 12월부터 1월, 2월 메탈 가격 평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판가에 전이되는 구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 니켈 가격 영향 때문에 1분기에도 가격 인상 효과가 한 10% 정도, 2분기에도 10%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KB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상향 근거는 테슬라 수요 강세, 그리고 신축 공장의 조기 가동, 그리고 제품 믹스 개선입니다. 그래서 2022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1% 상향을 시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공장 셧다운 우려가 존재하긴 하지만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 베를린 그리고 텍사스 기가팩토리 향 수요가 이 중국 셧다운 우려를 상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NF는 이제 거의 테슬라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21년도에 테슬라 향 매출 비중이 50%, 22년도에는 65%로 전망이 되고요. 23년에는 75%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LNF가 5%로 제일 많이 올랐고요. 제일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코스모신 소재가 7%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도 5%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BM은 3% 상승을 했습니다. 셀업체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LG엔솔은 0.6%, 삼성SDI는 1.5%, SK이노베이션은 1.85%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상하이 기가팩토리, 기가 상하이 돌아간다는, 곧 돌아간다는 뉴스들이 계속 타전되고 있어요. 네. 아마 그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네. 그리고 시총 바이오 시총 상위주들도 오늘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 알테오젠 시총 상위주들인데 다 2%대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장주가 좀 반등을 했고요. 조선주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후끈하죠. 어제 예. 어제 빠져서 야. 네. 네, 그저께 폭등을 했다가 어제 조금 쉬었는데 오늘 다시 또 폭등을 했습니다. 카타르가 중국 조선사에 LNG선 예전에 발주를 했던 게 이번에 용선 계약을 체결을 한 이후부터 지금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쏟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가 이제 용선 계약 했으니까 한국 조선주한테도 조선사한테도 발주를 좀 주겠다.
이런 수주 기대감이 좀 많이 일고 있는데요. 네. 여기다가 이후에 그 러시아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이것도 시장에서 계속 좋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본행제 그리고 다른 기자재 업체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현대중공업이 7.7%로 제일 많이 올랐고, 뭐 대우조선해양도 3% 상승했습니다. 기자재주 중에서는 이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본행제 업체죠. 5%대씩 상승을 했고요. 세아제강도 강관업체죠. 4% 상승했습니다. 성광밴드도 2% 정도 상승해서 계속 조선주, 조선기자재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지금 인력난이랍니다. 사람이 없대요. 인력난은 전방위적으로 전업 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식당도 인력난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 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도 밖에 나가서 서빙이나 할까? 이렇게 장도 안 좋고 이런데. 안 그래도 긱 이코노미 시대이니까 그런 어플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 식당 알바 잠깐 해주는. 아, 뭐 주식으로 돈 못 벌면 밖에 나가서 접시라도 닦아야지. 이건 뭐. 주식이 뭐 이렇게 아유 오늘 하루 좀 반짝하고 이거 뭐 합니까 이거 지금 상반기 내내 지금 4월 아이고 참 답답하네. 네. 참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 계속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판가 전이가 잘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석유화학 업체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납사 가격 7년 만에 최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오늘도 네. WTI가 107불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요골 정제에서 만드는 에틸렌 가격은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만드는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석유 원유를 끈적끈적한 걸 가지고 와서 분해를 하면 뭐 이렇게 디젤, 가솔린 이쪽으로 하나가 나가고 하나가 나프타라고 표현하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납사라고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폴리 블라블라 뭐 이런 수많은 폴리들 있잖아. 그게 바로 나프타에서부터 트래킹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앞단에 있는 놈 중에 하나가 에틸렌입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납사 가격 말씀드리면 2014년 3분기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죠. 얘는 무조건 유가 연동이니까. 납사는 무조건 따라가죠. 제일 앞단에 있는 거니까. 네. 네. 반면에 이제 납사를 열분해해서 에틸렌을 만드는데 에틸렌 가격은 최근 5분기 연속으로 $1,000 선에 머물고 있으면서 원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 중국 봉쇄 이후로 에틸렌을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공장이 가동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요 위축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에틸렌 스프레드, 에틸렌과 납사의 차이죠. 요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화학 업체들의 마진 개선이 되는데 이 에틸렌 스프레드가 2019년 4분기 이후에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손익분기점 스프레드가 300불 정도인데 이를 밑도는 275불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요. 네. 한국은 또 에틸렌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4위의 에틸렌 생산국이고요.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 NCC 등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또 에틸렌도 그렇지만 이제 스판덱스 마찬가지로 원재료가 요건 납사하고는 달리 원재료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만 중국의 스판덱스 수급 악화 때문에 판매가는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업황 부진에 이어서 2분기 상하이 봉쇄로 인한 수요 약세까지 기대가 돼서 우려가 돼서 좀 걱정인데 게다가 또 증설 영향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스판덱스 업황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런 게 문제예요. 화학하고 이 설비 쪽은 좋았을 때 설비 증설이 나오면 요 다음번은 이게 부메랑으로 얻어맞는다니까. 작년에 효성 TNC가 막 미친 듯이 올랐지. 4배만 몇 배씩 올라갔잖아요. 미친 듯이 올랐어요. 네. 네. 그때부터 작년 한 중말부터 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석유화학 업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투에서는 또 목표가를 14만 원 하향을 했습니다. 효성 TNC에 대해서. 네. 예. 그래서 오늘 LG화학, 롯데케미칼이 0.6%, 1.3%씩 상승을 했습니다. 효성 TNC 마찬가지로 0.3% 상승을 했는데 좀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은 좀 안 좋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네. 역시나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을 판가 이상으로 반영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아마 이쯤 되면 장은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과 기미들이 조금 보입니다. 이제 장은 턴하는 분위기가 오늘 조금 보였는데, 저희, 전문가하고 일반인하고 차이가 뭔가 오늘 궁금해 생각해봤는데, 우린 이럴 때 견디고, 일반인들은 견디기 힘든 게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아닐까. 엉덩이의 차이가. 엉덩이의 차이가. 무게, 우리 무게추가 좀 많이 달렸어, 엉덩이에.
납사, 납으로 된 것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러려니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구간 견디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힘든 구간을 견디고 견디고 견뎌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경험을 한두 번 해보면 그 다음 힘든 구간이 왔을 때도 뭐 큰 걱정 없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뭐 쌍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제가 보기에는. 네, 물론 가끔씩 쌍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부럽긴 하죠, 저희도. 네, 절로 없어, 근데. 쌍칼 휘두르다 자기 팔이 등강 잘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 네, 네, 많습니다. 네, 네 올해 안에 쌍칼 휘두르길 기대하면서. 거만해지고 싶습니다. 거만해져 봐야지. 올해 끝나기 올해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거만해졌으면 좋겠어. 또 항상 이제 각도인이 거만해질 때쯤이면 또. 아 이번에 거만해지면 현금 좀 많이 마련하려고. 아 현금 없어? 이러면서. 네. 네.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희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